여러분,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애교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뷰티 특강 원정효 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애교살 메이크업의 유행을 불러오신 분이시죠. 원정효 선생님을 모시고 애교살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효입니다. 일단 배워보기 전에 저의 비포 사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저도 애교살이 거의 없는 편인데 애프터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뷰티 특강 애교살 영역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눈화장인 섀도우와 아이라인 그리고 속눈썹을 먼저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연보라빛의 화사한 섀도우로 기본 눈화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이 제품 저에게도 발라주셨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화사하게 연보라빛 섀도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셨어요. 그리고 라인은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섀도우의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그려주셨는데요. 라인을 진짜 섬세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첫 터치 때는 적당히 풀어주고 이게 쌓이면 쌓을수록 약간 좀 꾹꾹꾹 눌러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주셨어요.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라인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조 속눈썹까지 붙여서 또렷함을 강조해주셨어요. 이제는 다들 아시죠? 청담동 샵에서는 이렇게 다 한 땀 한 땀 속눈썹을 붙여주시는데요. 이게 진짜 자연스러우면서도 받는 입장에서 진짜 편하게 눈을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쪽 눈에만 속눈썹을 붙인 모습인데 벌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화장을 받아보니까 선생님 이 손 터치가 진짜 섬세하시고 뭔가 되게 조금씩 이렇게 올리시는 타입인 것 같은데 딱 완성물을 보면 진짜 와 진짜 이게 예술이다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의 꿀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거든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애교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컨실러 밑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교살의 영역을 잡는 동시에 애교살이 들어갈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아주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눈 밑은 피부가 얇아서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주름 사이에 껴가지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깔아주신다고 했어요. 보시면 애교살 영역보다 살짝 작은 납작한 브러쉬를 쓰시더라고요. 저걸로 싹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 보이시죠? 역시나 뭔가 한 번에 딱 커버를 완벽하게 하고 간다 이런 느낌보다 이게 얇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소량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특히 눈가 피부는 약하니까요. 그리고 잔량으로 이렇게 끝까지 싹 쓸어서 애교살 영역 자체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컨실러로 이게 이제 정리만 해준 건데 벌써 여기서 애교살이 살아난 것 같은 효과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교살이 이제 뿅 튀어나와 보이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핑크톤의 쉬머 스틱 섀도우를 발라주시는데요. 바르는 방향도 중요하다 하셨어요. 이게 스틱 섀도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쓱쓱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역을 확인하시면서 바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애교살이 정말 딱 필요한 부분에 적당하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서도 계속 영역을 확인하시면서 소량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아마 애교살 메이크업을 망치시는 분들 중에서 100분 중에 90분은 아마 여기서 망할 거예요. 이 그림자가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거. 일단은 브러쉬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세필 브러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런 모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은 걸 쓰시는데 모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힘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강하게 그려져서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처럼 모가 조금 길면 얘가 좀 후들후들해가지고 힘이 분산되면서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었을 때 어차피 다크는 커버할 거긴 한데 커버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네. 어차피 다크서클은 한 번 더 커버를 할 거라 한 번의 그림자를 완성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림자를 그려나가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딱 한 번에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자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쓱쓱 계속 그려나가셨어요. 여기서도 역시 자료화면 속에 선생님 손놀림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너무 정확한 걸로 선을 그어버리면 되게 웃겨요. 선을 긋지 네, 말고 선을 긋지 말고 그림자 그림자를 진짜 넣는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힘이 없는 약간 얄팍한 브러쉬를 쓰는 이유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여기까지 그렸기 때문에 그림자 또한 끝까지 조금 끌고 와서 이렇게 정말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정말 힘을 빼고 그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선생님의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보통 다크서클처럼 보일까봐 여러분 좀 영역을 정말 좁게 그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처럼 보여서 결국에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애교살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눈 밑에 선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시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 사이가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엄청난 꿀팁 나갑니다. 눈과 눈 사이가 좀 멋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서만 잘리지 말고 여기 앞에 같이 이렇게 모아주네? 그러면은 눈 사이가 좀 가까워 보이죠? 눈 사이가 좀 거기까지 눈인 것처럼 살짝 착시가 보이면서 눈도 좀 보통 눈 사이가 조금 멋진 분들은 아이라인으로 눈 사이를 가깝게 이렇게 교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애교살을 앞으로 끌어와서 눈 앞 음영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눈 사이가 뭔가 교정시켜준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뭔가 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 영역 자체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눈 사이 멋진 분들 이 꿀팁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와 컨실러 브러쉬로 그림자 영역 아래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도 뭔가 한 번에 딱 정리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량으로 사사삭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컨실러 브러쉬로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애교살 그림자가 다크서클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영역을 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딱 하나의 선이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일단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그려놓고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 후에 컨실러로 커버를 해줘라. 딱 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삼각존 채우기. 요 삼각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주세요. 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냥 붉은기를 같이 끌어와서 원래 갖고 있는 점막의 붉은기 위에 음영 섀도우를 바르면서 붉은기를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더라고요. 삼각존 컬러 너무 다크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멍든 것 같고 오히려 눈이 더 닫혀 보이면서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자기가 고유에 갖고 있었던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섀도우 비슷한 결만 했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꼭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면 음영을 같이 주셔야지 완성이 좀 완성도가 더 높아져요.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네. 네.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애교살 하나 그렸을 뿐인데 눈 크기 자체나 이 눈매 자체가 완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애교살 메이크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선으로 내 눈을 확장, 뭔가 아이라인으로 내 눈을 확장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교살로 이 눈의 영역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주니까 뒤가 완전 확 트여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 눈도 해볼 건데요. 반대쪽 눈은 조금 더 간소화된 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밑작업인 컨실러 작업도 빼고 펄도 올리지 않을 건데요. 내 살 자체가 뽀얀 느낌으로 올라오는 그런 버전의 애교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평소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쓸 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애교살만을 위해 직접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복잡한 단계를 줄여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애교살 영역을 요 펜슬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게 컨실러의 역할과 동시에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애교살을 되게 예쁘게 강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처럼 컨실러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혀서 뭔가 정교하게 영역을 잡고 정교하게 정리하는 게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딱 이런 제품 쓰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아래 이제 음영을 넣어주는 거는 아까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쭉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림자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컨실러로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삼각존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갖고 있는 붉은 기운을 살짝 살려서 연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까지 그려서 눈화장을 완성을 해주셨는데요. 눈썹은 앞머리 결을 딱 살려주셨는데 이날 눈썹이 너무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뷰티 특강 눈썹 편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도 너무 나오고 싶다고 눈썹도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애교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봐도 예쁘지만 이게 멀리서 잡아보니까 이 눈의 영역 자체가 완전 확장되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조 블러셔나 뭐 립 메이크업 이런 거는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화장과 색감을 맞추면서도 되게 화사하고 뽀용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과하지는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원정 선생님께 받은 최종 메이크업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정교 선생님과 함께 애교살 뷰티 특강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